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고등과학원의 물리학 교수로 있는 박건이고요. 저는 원래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영화평론가가 되기로 진짜 진심으로 고민을 했고요. 물론 물리학을 좋아해서 물리학자도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다음에 저는 물리학 분야에서도 어떤 것을 전공할지 생각해야 됐는데 그중에 특히 전체적으로 이제 과학을 보면 환원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원주의는 뭐냐면 큰 물체를 작은 물체로 나눠가지고 점점 작은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물질이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자연에서 줄어들겠죠. 그 작은 걸 알면 큰 걸 알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반면에 그 반대 개념으로 창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창발주의는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큰 걸 만들 때 작은 것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형질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창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란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전체는 부분합보다 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음기물질 물리학자인 피터블 앤더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More is different, 많을수록 다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원주의하고 창발주의를 동시에 조화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음기물질 물리학을 전공하기로 했고 음기물질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강의할 내용은 뉴턴 역학입니다. 사실 요번에 양자역학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준비 과정이고요. 들어가며 뉴턴 역학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변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요약부터 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뉴턴 역학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변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는 운동을 이렇게 힘이 단순히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 가속도다. 많이 아시는 거죠. F=mn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을 출발시킨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학적 구조를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그다음 그 안에 놀랍게도 양자역학의 씨앗이 이미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며 뉴턴 역학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변화다입니다. 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유명한 사람의 말 한 인용글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No great discovery was ever made without a bold guess. 대담한 추측을 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대단한 발견은 없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뉴턴 역학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뉴턴이 얘기했겠죠? 맞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얘기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본인이 그렇게 해서 뉴턴 역학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볼드한 개수를 했기 때문에 과연 현대 물리학이 발전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뉴턴이고요. 뉴턴의 뭐 초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현대 물리학은 물리학 자체가 뉴턴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뉴턴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프린키피아라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류가 이루었던 정말 중요한 과학적인 업적 중에 딱 한 개를 뽑아라. 그러면 뭐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진화론자죠.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인류가 역사상 이룬 가장 큰 과학적 업적은 뉴턴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을까요? 다윈이라고 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뭐 저는 물리학자로서 뉴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턴 운동법칙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거를 뭐 얘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운동법칙 세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성이 뭐죠? 뭐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관성에 젖어 있다. 이 말할 때 그걸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죠. 관성이란 건 뭐냐면 물리학에서는 힘이 가해져서 물체의 운동이 변하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그 운동을 그 전에 하던 운동을 계속 지속하려고 한다.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등속 운동을 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을 하려고 그러겠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힘이 가해졌지 않느냐 그렇게 되니까 운동을 변화하려면 힘을 가해야 되겠죠. 거꾸로. 그게 가속도의 법칙이고 F 이퀄 MA입니다. 그래서 운동의 변화는 가해진 힘에 비례한다. 그리고 가해진 힘의 직선 방향에 의존한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유명한 법칙이죠. 그래서 모든 작용에는 크게 갖고 방향의 반대, 반작용이 존재한다. 이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많이 아실 텐데 이거를 제식대로 설명드리면서 여기에 양자역학이 어떻게 숨어 있나 이게 되게 처음에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제1법칙부터 시작해 볼게요.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그 이전의 운동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보면 뻔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운동을 일으키는 걸 보면 자동차를 볼게요. 자동차를 보면 계속 엔진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유지하려면 엔진이 움직여야 되네. 그러면 계속 등속 운동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할때 힘이 필요한 거다. F는 MA가나 F는 MV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는 지금 물 밖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고래라고 할게요. 돌고래가 막 진화해 가지고 지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돌고래가 돌고래 나름의 뉴턴 역학을 만들게 됐어요.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물속에서는 저항이 너무 심하잖아요. 바로 멈추잖아요. F과 M에게 나오기 굉장히 힘들죠. 그 사람은 F과 MV였을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만 속도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돌고래였다면 뉴턴 역학을 만들기 너무너무 힘들 거였어요. 우리는 밖에 물 밖에 살고 있는 게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관성의 법칙을 아주 우아하게 처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뉴턴 전에. 그분은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참고로 여담으로 이분의 이름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통 갈릴레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거든요. 그럼 보통 성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뉴턴 성이. 아이작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뉴턴 부르잖아요. 근데 갈릴레오는 왜 갈릴레오라고 그럴까요? 갈릴레이라고 안 그럴까요?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답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찾아보길 바라며. 자, 갈릴레오가 뭐 유명하죠? 이탈리아 분이시고, 피사의 사탑에서 무게가 다른 두 개의 공을 떨어뜨렸을 때 같이 떨어진다. 이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래서 중력이 사실 질량은 상관없다라고 이제 해서 그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 저 실험을 실제로 했냐 안 했냐의 논쟁이 있고요. 사실 저분이 진짜 한 실험은 다른 거였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카메라에서 발전하면 떨어지는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볼수 있잖아요. 같이 떨어졌네, 안 떨어졌네. 저 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갈릴레오가 개발한 방법은 비탈길에다 흘리자. 비탈길에 두 개의 무게가 다른 공을 천천히 흘리면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도달했는지 안 됐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했던 거는 그거를 느리게 만들어서 그거를 관측을 하자. 그래서 실제 같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끝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법칙을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사실 그 기술, 테크닉, 기술, 비탈길을 흘러나오는 공의 기술을 써서 이분이 사고 실험을 합니다. 사고는 사고 치는 사고가 아니고요.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거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 항상 사고 실험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으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어. 아예 그냥 실험 하나도 없이. 그렇죠? 근데 사고 실험을 가장 처음 한 사람은 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갈릴레오다 볼수 있습니다. 사고 실험 뭐죠? 직관을 통해서 이런 실험하면 이런 결과 얻어졌을 거야.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됐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어떤 사고 실험을 하냐면 아까 빗대길 얘기했잖아요. 빗대길 두 개를 만들어요. 한쪽에서 이렇게 공을 놔요. 그럼 이게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원래대로 높이에 올라갈 것 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에너지 본전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면 원래대로 올라갈 거다. 마찰이 없으면. 마찰이 없어서 굉장히 매끈한 표면이라면. 그러면 이쪽 오른쪽 편에 있는 빗대길을 뉘어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좀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같은 높이까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뉘다가 수평을 만들어야 해. 그리고 저쪽 거의 무한대에 다시 올라가는 비탈길을 만들어요. 그러면 딱 놓으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밑에 수평인 지역에서 공이 움직일 때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되겠죠? 느려지면 거기 도달을 못 하잖아요. 빨라지는 건 이상하죠? 빨라져도 안 되겠죠? 빨라지면 더 높이 올라가겠죠?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놓고 보면 힘이 아무것도 가해지지 않는 때는 등속을 유지한다. 아까 관성의 법칙이죠? 제일 법칙이죠? 이거를 사고 실험으로 이렇겠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뉴턴은 이거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뉴턴 법칙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운동을 변하려면 새로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운동을 변한다. 그 힘은 결국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에 변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었으면 속도가 일정하죠. 속도를 바꿔야 되니까 힘은 그걸 다시 미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F이고 MA이고 그걸 X로 다시 표현하면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 질문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괜찮은데 세 번 미분한 거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속도만 같으면 되지 힘이 없으면 세 번 미분한 거 할 수 있고 네 번 미분한 거 다섯 번 미분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겠죠? 왜 하필이면 두 번 미분한 게 비례해야 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뉴턴은 볼드하게 개수했죠. 두 번 미분부터 그거다. 그냥. 사실 상대성 이론 가면 저게 틀립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속도에 굉장히 다양한 미분이 봉제 들어가고요. 막 제곱도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적어도 비상대성 리밋, 다시 말해서 속도가 광속에 비해서 충분히 느리면 저게 맞습니다. 뉴턴은 왜 맞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했죠. 가장 간단하니까. 자, 저거를 해서 하나 우리가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은 뭐냐면 후크의 법칙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크는 피터팬의 후크가 아니죠. 후크입니다. 네, 후크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 저 사람이 처음 이름 붙이고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포입니다. 저 사람이 셀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 사람은 뉴턴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동시대 때 인물이었는데 뉴턴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는 후크가 자기가 만유인력 법칙을 먼저 발견했다 라고 주장했고 뉴턴은 무슨 엑스토리냐 하면서 아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 사람이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뉴턴이 처음 발견했다고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근데 후크의 법칙이라고 이제 유명한 걸로 하나 남기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용수철의 법칙이에요. 자, 용수철이 그 매달려 있다고 해볼게요. 용수철이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 어떤 무거운 추가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약간 늘어나 있겠죠? 기준점에서 약간 늘어나 있겠죠?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약간 더 당겨볼게요. 딱 놓으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 뭐냐면 그거를 만족하는 힘이 F과 MA에서 F가 뭐냐면 X에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늘어뜨리는 거에 비례해서 복원력이 있다. 많이 늘어뜨리면 더 세게 잡아당겨서 왔다 갔다 거리죠. 그래서 F가 MA이고 그게 마이너스 K에다가 X 마이너스 X제로. X제로는 처음에 늘어졌던 약간 늘어졌던 그 위치예요. 자, 저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약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메가를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냥 나눈 거예요, M을, 양변을. 자, 저게 뭐냐. 어떤 거, X라는 게 시간의 함수인데, 그게 두 번 미분이 자기 자신과 같죠. 이게 뭐죠? 우리가 봤죠. 사인, 코사인이죠. 사인, 코사인입니다. 2차 미분이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1 곱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저거의 해가 저런 식으로 써집니다. 사인, 코사인은 이전 강의에서 봤을 때 올라가고 내리는 함수잖아요. 그 두 개가 다 솔루션이 될 수 있고요. A하고 B는 초기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양입니다. 얼마나 늘어뜨렸는지 아니면 놓는 순간 내가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
늘어지는 위치하고 늘어뜨렸을 때 놓았을 때 속도 두 개만 알면 A가 B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자, 좋죠? 저게 후크의 법칙으로 설명돼서 사인 코사인이 처음 나오는 거 봤어요, 물리에서. 자, 근데 저거를 쓰고 뉴턴의 방정식 푸니까 설명을 잘 됐습니다. 근데 뉴턴의 볼드게스, 두 번째 볼드게스는 뭐냐? 아까 F과 MA라고 그냥 했던 거하고 두 번째 볼드게스는 땅에서 벌어진 일이 하늘에서 벌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용수철뿐만 아니라 하늘에 행성이 빙빙 돌잖아요. 저때만 해도 점성술 이런 게 믿을 텐데 하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용수철과 똑같다. 그냥 방정식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했어요. 사실 그럴 이유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하늘이 신성한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될 일은 전혀 없지만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고 그러면 행성에 도는 걸 풀어야 되잖아요. 실제 풀어서 보이게 됩니다. 거봐, 맞지? 그러면서. 네,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 하늘에서도 일어난다고 뉴턴은 볼드하게 개스를 했습니다. 자, 용수철에서는 추를 당기죠. 복원하죠. 또 힘이 있죠. 그래서 뉴턴의 사과가 유명한 일화지만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힘이 있어서 그렇다. 가만히 있던 애가 떨어지니까. 그 힘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좋은데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사실은 저 말이 맞다면 달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달도 떨어져야 되죠. 달은 왜안 떨어지는데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뉴턴의 답은 뭐였을까요? 사실은 달도 떨어지고 있어. 이게 뉴턴의 말이었습니다.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물어볼 수 있죠. 달이 왜 떨어져 저기 둥떠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뉴턴의 말은 이랬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높은 산에서 저기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약간 이제 확대한 그림이 있는데 대포를 쏜다고 해볼게요. 대포를 써서 빵 쏴요. 그러면 좀 가다가 떨어지겠죠. 근데 충분히 세게 쐈다 해볼게요. 그럼 저기 점점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다가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게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잖아요. 그렇죠? 대포를 잡아당기잖아요. 대포화를. 근데 대포를 잡아당기는데 그 거리, 연결하는 거리로 잡아당기잖아요. 그 수직인 방향으로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는 속도가 유지돼야 되겠죠. 그렇죠? 한 바퀴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면 계속 가야 되겠죠. 계속 돕니다. 달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직선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직선 운동에서 거기서 벗어나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지지만 지구에는 다다를 수 없어요. 한 바퀴 도니까. 그렇죠. 말이 되네요, 왠지. 달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땅에서 벌어지니 하늘에서도 벌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정확하게, 우리 과학을 하니까. 근데 뉴턴 이전에, 사실 뉴턴이 유명해진 거는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누가 있었냐? 케플러라는 분이 있었어요. 케플러의 제3법칙, 세 개의 법칙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행성의 궤도를, 행성의 움직임을 잘 기술할 수 있었는데 그걸 뉴턴이 설명하게 됩니다. 아까 달이 안 떨어진 걸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벌어지는구나라고 증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케플러를 얘기를 해볼게요. 약간 시간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케플러는 천문학자, 천체학자인데 이분은 사실 꿈이 있었어요. 이분의 꿈은 사실 뉴턴하고 정반대였어요. 어떤 의미냐면 땅하고 하늘은 전혀 상관없어요. 땅은 지저분하지만 하늘은 신성한 거예요. 하늘은 신성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데예요. 거긴 완벽한 거예요. 땅은 완벽하지 않은 데예요. 그래서 케플러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행성의 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토성까지 알려졌습니다. 지구 빼고 다섯 개가 있어요. 수금, 화성, 목성, 토성 있죠.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데 그 궤도가
일단 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원은 완벽하니까. 그리고 그 궤도가 정확히 뭘까라고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케플러는 나는 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완벽성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어야 된다. 완벽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근데 케플러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당시까지 정다면체가 다섯 개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다면체는 뭐죠? 정다각형, 변의 길이가 똑같은 다각형이 3차원 입체를 만들 수 있는 3차원 입체예요. 근데 재밌게도 딱 다섯 개밖에 없어요. 정3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딱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딱 다섯 개, 다섯 개네. 완전 숫자놀림이지만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뭐가 와 뭐가 맞지 않냐. 그래서 이분이 플라톤 입체 태양계 모형이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인데요. 뭐냐면 자, 원 구가 있어요. 구가 있고 그 안에 정육면체가 있어요. 딱 맞게. 그리고 그 안에 딱 맞는 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맞는 사면체가 있어요. 그 안에 딱 맞는 구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섯 개를 들어가요. 그럼 그 구의 반지름 있잖아요. 그게 아까 행성의 궤도다. 근데 놀랍게도 비율이 맞아요. 그 당시까지 알려진 전혀 그냥 숫자놀림이잖아요. 근데 딱 맞네. 너무 잘 맞네. 그래서 케플러가 야, 이거 봐라. 태양계는 신성한 그 원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나 이제 기분이 업됐죠. 근데 머지않아 케플러는 틀렸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까 말한 제3법칙을 세 가지 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태양계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태양을 주는 도는 행성의 궤도는 원이 아닙니다. 타원이에요. 찌그러진 원이에요. 찌그러진 원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케플러가 충격을 받았지만 거기에 굴복할 케플러가 아니죠. 그래도 무슨 법칙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티코 브라헨 사람이 관측한 데이터를 정말 정말 열심히 분석했어요. 몇십 년에 걸쳐서 혼자 아무도 안아줄 때 구석방에 앉아가지고 분석해서 세 가지 법칙을 냅니다. 자, 하나가 타원 궤도의 법칙. 아까 말씀드린 거죠. 행성의 궤도는 타원이고 타원에 두 초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항성 태양이 위치한다. 그래서 태양이 거기 있죠. 그리고 거기 도는 거예요. 원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찌그러져 있어요. 티코 브라의 관측 결과가 그거를 보일 만큼 정밀했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좀 모호한데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데 이거 그림 보면 더 쉬운데 태양이 있고 행성이 돌면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선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각형 같은 건데. 그게 항상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멀면 이게 기계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돌아요. 그리고 가까워지면 반지름이 짧아졌잖아요. 빨리 돌아. 많은 걸 이동해. 그래서 그 면적은 일정한 거예요.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이걸 나중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뭐하고 왔냐면 회전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 장난 많이 하잖아요. 빙빙 돌잖아요. 그때 팔 멀리 했다가 가깝게 했다가 해본 적 있으세요? 멀리 하면 천천히 돕니다. 가깝게 하면 빨리 돌아요. 그래서 막 하면 빨리 돌았다, 천천히 돌았다 그래요.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빨리 돌려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모으면 점점 빨리 돌죠.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저게 아까 처음 설명한 다리 안 떨어지는 힘 있잖아요. 힘이 수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리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은 속도가 유지되잖아요. 그게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된다. 그게 제2법칙입니다.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법칙은 조금 복잡하고, 근데 설명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까 반경을 설명하고 싶었잖아요. 반경이 딱딱딱. 그건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어요. 하지만 대신 뭐가 알겠냐면, 타원이니까 긴 반지름하고 작은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긴 반지름은 A라고 했고, 한번돌때 도는 공전 주기. 지구의 같은 경우는 1년이죠. 그거와 관계가 있어요. 공전 주기를 T라고 하고 긴 반지름 A라고 할 때, T의 제곱은 A의 3승에 비례합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케플러부터 유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단단히 매세요.
근데 세계의 세컨플로우 법칙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3법칙은 제1법칙과 제2법칙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유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좌우지가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법칙과 2법칙만 설명드리면 끝납니다. 3법칙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1법칙과 2법칙을 유도하면 되는데, 1법칙과 2법칙은 만유인력 법칙으로 얻어집니다. 사실 2법칙 벌써 설명드렸어요.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회전할 때, 회전의 대칭성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쪽 반과 이쪽 반 구분이 안 되잖아요. 동일하면 가운동량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멀면, 태양과 행성 사이에 멀면 천천히 돌고 팔을 뻗친 거죠. 가까이 오면 팔을 구부린 거죠. 빨리 도는 거죠. 그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법칙은 벌써 유도가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1법칙만 알면 돼요. 왜 타원이냐?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유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일단 빨간 선이 이제 행성의 궤도고요. 태양의 초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리를 R 벡터라고 할게요. 벡터를 아시는 분은 뭐 너무 쉽겠지만 100대 설명드리면 화살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점과 그걸 연결하는 화살표. 화살표는 뭐죠? 길이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행성 사이를 보면 길이가 변하죠. 그리고 방향도 변합니다. 두 개는 연결되어 있죠. 그냥 길이가 변하면서 방향도 같이 변하니까 두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요. 타원이면 그 사이에 관계식이 있잖아요. 거리와 방향의 관계식이 있잖아요. 그걸 알고 싶어요. F과 MA죠. 그래서 F는 MA인데 F가 뭐냐? 그게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공식이 뭐냐면 저거 힘을 뜻하는 건데 딱 보면 1 나누기 R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물체, 다시 말하면 태양과 행성 사이의 그 힘은 역제곱에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거리가 멀면 힘이 작아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세지는 거죠. 제곱의 관계로. 그리고 마이너스는 뭐냐면, 서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R-hat이라고 표현된 거는, 그쪽 길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예요. 그쪽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K는 여기서는 그냥 K라고 썼는데, 뭔지 알죠? 태양의 질량 곱하기 행성의 질량이에요. 그냥 K라고 썼어요, 그냥. 저걸 풀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저거를 깊게 들어가려면 한참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만 해드릴게요. 제가 유도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면. 자, 저거를 풀려면 뭘 아셔야 되냐면 벡터를 미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R의 벡터죠. 벡터는 길이와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쓴 겁니다. R 벡터는 뭐냐면 길이 R과 방향 R 햇두 개를 곱해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곱해야 돼요. 길이도 곱해야 되고 방향도 곱해야 되고. 이게 아주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약간의 정지 작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요.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곱하는지. F하고 G가 곱해져 있다고 칠게요. 그걸 X에 대해서 미분해요. 어떻게 하나요? F를 먼저 미분하고 G를 그냥 놔둔 걸 곱하고 더하기 F를 놔두고 G를 미분한 걸 곱합니다. 이걸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유도는 여기 써 있지만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일단. 저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연쇄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저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F가 X의 함수가 아니라 F가 G의 함수고 G가 X의 함수예요. 이렇게 러시안 돌 있죠?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그 계속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F가 큰 인형이고 그 안에 G가 있고 그 안에 X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미분하냐? 어떻게 미분하냐면 F를 G의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걸 미분하고 G를 X의 함수라고 미분하면 됩니다. 만약에 G가 있고 F가 G의 함수고 G가 H의 함수고 H가 다른 거의 함수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곱하면 됩니다. 저거 일단 받아들이고 저렇게 할수 있다. 이거 유도는 과정이 여기 있고요. 자, 저걸 두개 써서 작업을 합니다. 제가 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청중들은. 그러면 저렇게 어떤 공식이 얻어집니다. 자, 저걸 뜯어보면 미분을 했더니 R의 hat 방향과 세타 hat 방향이 나와요. R햇은 아까 그 길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고, 세타햇은 그게 수직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예요. 그 앞에 이상한 숫자들이 붙어 있고, R에 점 찍혀 있는 거는 R을 시간 한번 미분한 거고요. 점이 두번 찍혀 있는 건두번 미분한 거고, 세타에 한번점 찍혀 있는 건 세타를 시간에 한번 미분한 거고, 두개 찍혀 있으면 두번 미분한 겁니다. 저렇게 되죠. 일단 받아들여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세타햇 부분은 왼쪽에는 있지만 오른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0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0이에요. 근데 아까 곱법칙 있죠? 곱법칙을 역으로 생각하면
저걸 미분한 거가 왼쪽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파란 박스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곱법칙 써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저 미분이 0이라는 소리는 저게 상수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상수입니다. 저게 가운데는 보존 법칙이에요. 왜냐면 r 제곱하고 세타 헷이 상수잖아요. 그래서 r이 커지면 상수해야 되니까 세타 헷이 작아지면 커져야 되겠죠. 반대로 맞춰야 되겠죠. 빨리 돌아가고 천천히 돌아가고 결정되는 겁니다. 저게 뭐죠? 제1법칙이에요. 자, 제1법칙은 빨간색과 빨간색이 같아야 돼요. 그럼 같으면 저렇게 됩니다. 참고 저거 쓸 때 아까 제2법칙 그걸 썼어요. 세타 헷을 하나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R에 대한 것만 표시되어 있고요. 저거를 M으로 양쪽을 나누고 정리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겼잖아요. 저게 막 역수로 들어가 있고 난리가 나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풀까라고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저를 믿으시고 U란 걸 정의해가지고 1 나누기 R이라고 해볼게요. 뒤집어져 있는 걸 R을 하고 저거를 정리를 쭉 해보시면 저게 얻어집니다. 여기서 L은 가구능량에서 상수예요, 그냥. 초기 조건에서 정해지는 양이에요. 상수고, 알파는 태양의 질량, 그냥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저거 어디서 봤죠? 저거 어디서 봤어요? 저게 제 법칙인데, 저거 어디서, 다시 한번 써보죠. 저거예요. U를 세트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상수가 없다고 치면 마이너스이잖아요. 자기 자신이죠. 사인, 코사인이네? 상수가 있으면 아까 추가 있었으면 조금 자체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상수가.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U가 저렇게 늘어난 거예요. 2차 미분이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1을 곱한 함수. 이거 풀 수 있죠? 사인, 코사인이에요. 아까 U가 1 나누기 R이었죠? 그러면 다시 저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하면 이게 타원입니다. 저게 왜 타원인지는 증명 안 하겠어요. 저게 타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1법칙을 유도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가 놀랍냐? 지구가 혹은 행성이 태양을 도는 그 방정식이 뭐하고 똑같았죠? 후크의 법칙, 용수수가 똑같았어요. 물론 중간에 뒤집는 과정이라는 게 있었지만 똑같아요. 정말 땅에서 벌어진 일, 하늘에서 벌어진 거를 증명한 겁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뉴턴의 볼드 게스는 땅에서 벌어진 일, 하늘에서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용수철과 행성을 움직임을 기술하는 방정식은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땅에서 벌어진 하늘에서 벌어진다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같다는 것을 증명한 거가 됩니다. 참 대단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걸 하나 배워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퀀텀 매거진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사이먼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서 내는 건데 과학의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 기사들을 이렇게 대중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매거진이에요. 사실은 저기에 연결을 받아서 고등과학원 제가 있는데도 호라이즌이라는 웹진을 만들었고요. 과감하게 베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타일을. 그래서 비슷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퀀텀 매거진에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중 하나가 얼마 전에 발견한 건 뭐냐면 저 제목이 나왔던 건데 Powerful Machine Scientists Distill the Laws of Physics from Raw Data. 머신 사이언티스트는 AI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그냥 번역을 하면 데이터로부터 물리 법칙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디스틸이 그런 의미거든요. 끄집어낼 수 있다. 자, 이게 뭐를 말하냐면 제가 케플러가 티코 브라의 데이터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케플러의 3법칙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를 막 분석한 거거든요. 그 법칙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AI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를 돌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케플러 법칙을 3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거를 머신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제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이른바 기호회귀라는 게 있고요. 심벌릭 레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데이터로부터 공식을 끄집어내겠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그래서 왼쪽 있고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왼쪽은 행성들이 돌고 있죠. 그중에 true라는 게 predicted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뉴럴 네트워크 AI를 그냥 돌려요. 학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맞추도록 하면 잘 안 맞습니다. 오른쪽은 true와 predict가 잘 맞아요. 저건 어떻게 한 거냐면
AI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공식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 공식에 따라서 돌리는 겁니다. 저게 아주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케플러 법칙은 태양과 행성 하나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기술하는 겁니다. AI가. 자, 그럼 여러 가지 질문이 들죠. 자, AI가 저렇게 발전해서 과학자는 필요 없네. 그렇죠? 이제 로데이터만 얻으면 컴퓨터에 집어넣어 때려 넣으면 공식이 막 튀쳐나와요. 그러면 과학자 나올 필요 없고 그냥 AI만 잘 다룰 수 있으면 나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물리학자 혹은 과학자라서 그런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업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드게스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은 티코 브라의 데이터로부터 케플러 법칙 유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AI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뉴턴의 만유력 법칙, 역제곱의 법칙 있잖아요. 그걸 유도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건 무엇이냐? F과 MA에서 그게 가속도에 비례한다라고 주장한 거였어요. 그러면 F를 그렇게 집어넣으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 행성 데이터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적용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AI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행성 데이터에 한해서 이 법칙이 맞다라는 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법칙이 전 우주에 적용돼 AI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볼드한 게스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우리의 직업이 어떤 거 없어질 직업이다 뭐 이런 기사 많이 실리잖아요. 과학자가 없어질 직업인지 아닌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려면 볼드한 게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작용이 있으면 크기가 각 방향에 맞는데 반작용이 존재한다. 이게 딱 들으면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F과 MA는 되게 정밀한 과학이었는데 막 숫자가 막 나오고 계산도 하고 말이잖아요. 저거는 그냥 뜬금없이 던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주장을 한다. 저렇게 된 줄 어떻게 알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뉴턴의 제2법칙은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틀린 걸로 판명됐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힘은 가속도에 비례하지 않아요. 훨씬 더 복잡해요. 심지어 양자학이 나오면서 그런 개념 자체가 틀렸어요. 힘이고 뭐 입자의 위치고 이런 개념 자체가 틀렸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파동함수가 존재해야 돼.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은 완전히 예전 이론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고전적인 극한으로 가면 항상 맞으니까. 하지만 결국 더 좋은 이론이 그걸 대체했어요. 근데 뉴턴의 제3법칙은 대체되지 않았어요. 저건 상대성 이론에서도 살아남았고 양자역학에서도 살아남았어요. 항상 힘은 반작용이 존재해요. 다르게 말하면 작용 반작용 법칙은 힘은 언제나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건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제가 책에 만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영화 평론가 되고 싶다고,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두 명 사이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세 번째가 있었어요. 화가였어요. 세 중에서 막 어느 거를 할까 막 가필 못 찾다가 이제 물리학자가 되기로 한 거죠. 그림은 여전히 잘 못 그리는데 그래도 스케치 만화 정도는 그려가지고 급조했지만 나름 뭐 나쁘지 않아가지고 책에까지 실리게 됐습니다. 저거 보면 공던지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공던지기를 하고 있고 옆에 관찰자가 이상한 막 파동이 치고 막 저 생각, 저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저거로부터 양자역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씀하면 파인만 다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저것도 다 주고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얼음판 위에 두 사람이 서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공을 던져요. 던지면 운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기 뒤로 밀리거든요. 반작용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쪽에 받아요. 받으면 그거에 받았기 때문에 그 운동량이 전달이 되거든요. 이 사람도 뒤로 밀려요. 던져요. 또 뒤로 밀려요. 주고받아도 점점 멀어집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하고 비슷해요. 모든 힘은 공던지기입니다. 양자역학 따지면. 전자기력 있잖아요. 이건 양자역학을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전자기력은 광자를 주고받는 겁니다. 광자는 빛의 알갱이거든요. 광자를 주고받으면 그게 전자기력이 되는 거예요.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전자기력, 중력, 양력, 강력. 있는데, 강력이란 거는 원자 핵을 꽉 붙잡아줄 힘이거든요. 중성자, 양성자 꽉 붙잡아줄 힘인데, 그것도 공동직이에요. 입자 사이에 글루온이라는 물질을 던지고 받으면서 강력이 생겨서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양력. 양력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없으면 태양이 있을 수 없어요. 핵융합이 양력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없잖아요. 이것도 W보존, G보존이라는 공을 던지고 주고받는 놀이입니다. 중력은 좀 애매한데요. 중력은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력자, 그래비톤이라는 것을 주고받는 거라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증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공던지기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항상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지구가 저를 잡아당긴 것과 똑같은 힘이 제가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힘은 똑같아요. 근데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나는 지구에 꽉 묶여있는데 지구는 나한테 꽉 묶여있는 걸 물어볼 수 있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질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F과 MA잖아요. 지구의 질량은 굉장히 크고요. 제 질량은 지구의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지구가 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제가 지구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를 약간 더 수식적으로 가볼게요. 포텐셜 에너지가 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저를 당긴잖아요. 이거 힘이 있어서 당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너지가 줄은 걸 생각할 수 있고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는 높고 낮은 데서는 낮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이다. 이걸 엄밀하게 쓰면 U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그거의 미분의 마이너스, 그걸 줄이는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 저런 식으로 항상 쓸 수가 있거든요. 작용받침의 법칙이 뭘 말해주냐면 일반적으로는 N개의 입자가 있으면 첫 번째 입자의 위치를 X1, 두 번째 X2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I번째 입자가 받는 힘은 그 포텐셜 에너지를 I번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작용받침 법칙은 힘이 항상 두 개의 차이로 나타난다. 첫 번째 입자하고 두 번째 입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는 차이다. 그걸 미분해보면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란 거는 이제 필요 없고 에너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필요 없어요.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 개념은 계속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되게 이제 뉴턴 법칙이 설명됐고 행성도 설명했고 다 설명했고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더 철학적으로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좀 복잡하게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 제가 약속드린 게 뭐였죠? 뉴턴의 운동 법칙에 양자역학에 씨앗이 담겨있다고 했잖아요. 씨앗이 담겨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 질문은 뉴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뉴턴역학이 너무 잘 작동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F과 MA잖아요. 근데 아까 벡터 막 미분하고 복잡했잖아요. 그걸 다 방향까지 다 고려하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쉬운 게 있으면 그 쉬운 걸 갖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그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로. 그 근본의 원리가 뭐냐면 최소작용의 원리예요. 이게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기 전에 빛의 굴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자, 굴절이 뭐죠?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굴절되잖아요? 휘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유리컵에다가 물이 차있고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막 휘어져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면 수직 어떤 선에 대해서 θ1이라고 치면 θ2로 이렇게 휩니다. 어떤 방정식이 저걸 기술할까요? 그게 스넬의 법칙입니다. 스넬의 법칙이 말해주는 바는 θ1과 θ2가 어떤 관계에 있냐면 N1과 N2가 굴절률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빛이 항상 속도가 같잖아요. 진공에선 광속이거든요. 근데 매질에 들어가면 속도가 줍니다. 느려져요. 그 비율이에요. 굴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빛이 더 느려집니다. 공기보다 물 속에서 빛이 느리게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넬의 법칙은 뭐냐면 사인 테타 1 나누기 사인 테타 2가 속도의 비율하고 똑같다. 밖에서의 빛의 속도,
공기에서 비척도, 물에서 비척도 하고 비율이 똑같다. 이걸 굴절로 표현하면 n은 곱하기 sin 테타 1은 n2 곱하기 sin 테타 2 똑같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v 정의에다가 옆에 있는. 저게 왜 얻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얻어질까를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페르마입니다. 페르마는 페르마의 정리로 유명한 사람이죠. 수학자라고 알려졌는데 이 물리적인 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빛은 시작점과 끝점이 절정되면 그 연결하는 경로를 최단 시간에 가려고 한다. 그거 주장했어요. 자, 그게 아까 그 세네 법칙을 주는지 생각해 볼게요. P가 있고 Q, P에서 Q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P가 표면에서 높이가 그 거리가 A라고 치고 입사한 지점에서의 그 거리가 원래 위치 P에서 위치가 X라고 치고요. Q는 B만큼 밑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 L이면 그 사이에 L-X라고 할게요. 그럼 빛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X로 바꿔가면서 어느 점에서 입사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들어가야 할지 최단 시간에 Q까지 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보면 저렇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P에서 입사된 점까지 가는 거는 X제곱 더하기 A제곱 스퀘어루트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그걸 V1으로 나누면 그게 공기 중에서 빛이 소요하는 시간입니다. 물 속에서 소요하는 시간은 비슷해요. L-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스퀘어루트 취하고 V2로 나눈 겁니다. 저번 시간에 미분에서 어떤 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알려면 미분에서 0이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저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저렇게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스네어 법칙이 나옵니다. 재밌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 묘해요. 왜냐? 빛이 지능이 있을까요? 어떻게 최단 거리를 찾아가려고 할까요? 그렇죠? AI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게다가 무슨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최단 거리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빛은 왜 저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원리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가요? 참고로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빛은 맥스웰의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풀면 저런 식으로 간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맥스웰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모든 거에 근본적인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미분 방정식 가만 생각해보면 톱니바퀴에서 돌아서 기계장치에 돌아가듯이 차근차근 연결돼 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풀면 돼요. 근데 페르마의 원리는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P, Q 정해놓고 최단 경로로 가는 어떤 목적성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우주가 목적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저게 도대체 뭘까? 그걸 잠깐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돌아올게요. 자, 근데 빛이 저런 식으로 작동하면 보통 입자, 보통 물질, 이 공도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걸 진짜 찾았습니다. 그거 진짜 있어요. 자, 일단 공이 P에서 Q로 간다고 칠게요. 중간에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막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막 이럴 거예요. 경로는 하나 생각해 볼게요. Q1이란 경로예요. 저 Q를 X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막 X하고 Y하고 어떤 조합이겠죠. 공간에서 움직이니까. 그 경로에 대해서 내가 작용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T1, T2에서 그걸 계산해요. 계산할 때 L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어떤 라그랑지안이라는 거를 중간에 집어넣고 경로에 따라서 L을 계산하면 S를 얻는데 S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주장하는 거예요. 가령 Q2가 있고 Q3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다 생각해봐요. 이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S가 항상 더 커지고 최소인 경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그랑지안이 뭐냐?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예요. 저걸 항상 최소화하는 경로로 입자는 이동한다. 그게 뉴턴의 역학과 동등하다. 완벽하게 동등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증명합니다. 제가 증명을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복잡하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또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사람을 그리면 항상 저렇게 나와요. 제가 대머리는 아닌데 항상 저렇게 머리가 없게. 왜냐면 머리 그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아세요?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밀어버리자. 네, 대머리가 나오고요.
대신 손은 제가 정밀하게 그리려고 최대한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잘 표현하면 행동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손은 제가 아주 공을 들입니다. 제가 별로 공 들인 것 같지 않죠. 근데 하여튼 제가 공을 위로 던지기 놀이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공이 떨어졌다가 쏘았다가 떨어질 때 어떤 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뉴턴 효과 고등학교 시간에 열심히 배웠으면 포물선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빨리 가다가 느려지다가 딱 멈추죠.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그거를 시간 함수를 보면 포물선이 나올 겁니다. 포물선의 공식은 어떻게 얻어지죠? 뉴턴의 운동방식을 보면 얻어지죠. 근데 최소작용의 원리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 액션이 작용이 아까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앞에 있는 거 2분의 1 mv제곱, 여기 h는 높이에요. 그거 시간이 미분한 거 속도죠. 그게 운동 에너지고요. 빼기 mgh, 저게 흔히 말하는 중력이 상수일 때의 그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g가 이제 중력과 속도고. 자, 저거를 제가 아까 그림을 시간이 x축이고 높이가 h고 내가 공을 던진 순간을 T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돈을 다 받게 되잖아요. 그 T2라고 해볼게요. 그 위치를 제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경로로 갈 거잖아요. 포물선 경로, 이상한 경로, 이상한 경로, 이상한 경로 갈 거잖아요. 어떤 게 최적의 경로일까요? 자, 계산을 해보겠지만 제가 직관적으로 일단 작용을 최소화시키려면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 운동 에너지 빼기 거니까. 반면에 H를 되게 크게 되겠죠. 포텐셜을 굉장히 크게 되겠죠. 높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 경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물선은 그게 나이스한 경쟁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너무 높게 던지면 H는 커지지만 속도가 높아야 되겠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 중간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왜안 발생하느냐? 속도가 계속 더해지거든요. 계속. 왜냐면 바꿀 때마다 속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낮게 던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H가 너무 작죠. 그래서 적당한 게 있고 그게 포물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느낌이 좀 오시죠? 그 느낌을 가진 채로 최소작용의 원리가 어떤 방정식을 주는지 생각하면 이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경로가 여러 개 있는데 경로의 변화에 따라서 작용의 변화가 0인 조건을 규칙돼요. 왜죠? 그게 최소화 조건이었죠. 자, 아까 미분 해볼게요. 어떤 함수가 최소값을 얻으려면 미분이 0인 걸 찾으면 되잖아요. 비슷해요. 작용을 옆 경로에다 계산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다른 경로를 살짝 바꿨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그게 최소값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목이 뭐였죠? 중요한 것은 변화의 변화다라고 했죠. 그래서 최소향의 원리는 경로의 변화에 따른 저항경의 변화, 변화의 변화가 0인 조건으로 규칙된다. 시작에는 제가 단순히 가속도가 변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고요. 경로의 변화에 따른 작용의 변화가 0인 조건이고요. 이 조건을 통해서 탄생하는 새로운 역학, 그러니까 라그랑주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래도 나중에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가실 분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지만 빨리 지나가보면 저거를 최소화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작용. 저거 안에 라그랑젠이 들어있고 저걸 최소화하려면 어떤 경로하고 조금 변한 경로 사이에 그 차이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분이 그걸 주는 거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한 미분으로 되고. 그래서 우변에서 뭐냐면 경로의 살짝 차이, 델타 Q 곱하기 라그랑젠을 Q에 대해서 미분한 거. 더하기 Q 닷. Q가 변한 속도. 살짝 변한 거 곱하기 라그랑젠을 Q 닷에 미분한 거. 그걸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소위 부분 적분이라는 걸 처리를 해서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부분 적분은 Q에 있는 닷 있잖아요. 닷을 옆으로 옮기는 트릭입니다. 자, 그거를 미분의 고유 법칙을 써서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써서 다시 원래 걸 적고요. 이두 번째 게두 텀으로 갈라지고요. 앞에 텀은 시작점과 끝점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게 0이 돼야 됩니다. 왜냐? 경로를 살짝 바꾼 거에 따라서 델타 S가 0이 되려면 그 과로의 양이 0이 돼야 됩니다. 그 과로가 라그랑주 이퀘션이에요. 라그랑주 방정식이에요. 새로운 게 얻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뉴턴과 똑같은 거야?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왜냐면 라그랑지안은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이잖아요. 그래서 저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 F과 ma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역학은 뉴턴과 똑같아요. 대신 좀더 심오한 느낌이 들죠. 뭘 최소화하는 뭐가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정말 똑같으면 그거 왜 존재해야 될까? 그냥 뉴턴 역학 풀고 말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생각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멋있잖아요. 그렇죠? 철학적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F과 ma가 아니라 뭘 이렇게 최소화시킨대. 우주가 의미가 있다. 막 철학, 나의 개인 철학으로 삼아도 될것 같아. 나는 무조건 최단 경로로 갈래.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느낌도 들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편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벡터가 필요 없어요. 아까 라그랑지안은 숫자 하나거든요. 사실 제가 입자 하나만 얘기했죠. 입자가 여러 개면 벡터 방정식이 숫자 입자 개수만큼 많아집니다. 그걸 다 풀어야 돼요. 태양계라고 치면 만약 행성이 9개라고 치고 있으면 9개 곱하기 3 벡터니까 그걸 다 풀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라그랑지는 딱한개 있습니다.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그거에다가 아까 그 공식만 적용하면 돼요. 너무너무 편리해요. 자세히 들어가지 않을 텐데 실제 만약에 물리과 들어오셔서 하게 되면 라그랑지하는 매력을 한번 느낀 다음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양자역학 씨앗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걸 여기 깊게 들어갈 수 없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빛이 최단 경로, 시간을 강요 간다. 혹은 입자가 최단 경로 간다. 입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입자가 P에서 Q로 가는데 작용을 최소화하는 경로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입자가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양자역학으로 오면 해결이 됩니다. 왜냐? 양자역학적으로 오면 입자는 최단 작용, 최소 작용의 경로를 가는 게 아니에요. 입자는 놀랍게도 모든 경로를 다 갑니다. 그게 경로 적분이에요. 그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를 한 경로를 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로를 다 가요. 사실 그게 제 책을 일어날 일 일어난다라고 정한 이유인데요. 일어날 일 일어난다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일어난다예요. 모든 경로가 다 일어난다. 대신 각 경로마다 작용이라는 게 있는 어떤 양이 서로 더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경로 적분이거든요. 경로 적분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으로 귀착이 될수 있습니다. 그 묘한 과정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떤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대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더 망친 거 아니야? 왜냐면 경로 하나가 다 간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더 망친 거 아닌 거 하는 느낌은 나중에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해소는 안될 거예요. 왜냐면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적어도 뭘 말하고 있는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되죠. 양자역학, 라그랑지 역학, 이거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끝을 안 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판까지 가겠다. 그래서 이놈의 해밀토니안 역학이라는 게또 나옵니다. 자, 해밀토니안 역학을 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있었잖아요.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방정식인데 해밀토니안이라는 걸 정의해요. 저게 P 곱하기 Q 닷 마이너스 L인데 P는 어떻게 되면 L을 Q 닷에서 미분한 거예요. 저게 운동량인데 저걸 미분을 한 다음에 H를 구한 다음에 H는 이제 Q하고 P의 함수예요. 두 개의 함수예요. Q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는 H를 P에 대해 미분한 거고 P를 시간에 미분한 거는 H를 Q에 대해 미분한 거 마이너스 붙인 거다. 이게 해밀토니안 방정식입니다. 자, 보기 싫죠? 일단. 왜냐하면 방정식이 두 개가 됐어요. 그렇죠? 한 개는 좋은데 왜두 개를 만들었을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사실 놀라운 건데 일단 받아들여 볼게요. 저게 뭔지. 해밀토니안 역학은 여전히 작용을 최소화하는 걸로부터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라그랑주 방정식하고 똑같은 원리에서 유도가 돼요. 그래서 원리는 같아요. 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원리예요. 근데 방정식이 대신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해밀턴이 뭔지 물어볼게. 아까 라그랑지안은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라그랑지안 그랬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아까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잘 해보면 저렇게 돼요. P제곱 나누기 EM 더하기 UX. P가 운동량이거든요. 운동량이 뭐죠? MV잖아요. 집어넣으면 뭐 에너지예요. 그냥 에너지예요. 해밀토니안 기본적으로 에너지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좀 괜찮죠? 에너지는 좀 우리가 잘 아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 양은 보존되거든요. 저 양은 쓸모가 많아요. 대신 해밀토니안 에너지 차이는 뭐냐면 굳이 X 닷, X에 대해 시간 미분이라는 걸 없애고 P로 바꿨어요. 이제 X 닷이라는 거 없어. 운동량, 위치,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운동량, 위치. 그거 갖고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저 방정식이 요점과 똑같이 한번 또 증명할게요. 아까 라그랑지 방정식 똑같다 증명했잖아요. 저거를 아까 첫 번째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X 닷은 P over M. 저게 운동량이 정의죠. P는 M 곱하기 X에 대한 시간에 대한 X의 미분이잖아요. 운동량이에요. 그 다음에 저 공식을 집어넣으면 운동량에 대한 미분은 힘이에요. 저 뉴턴 역학이잖아요. 운동량의 변화가 힘이거든요. 그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동일한 거 얻어졌어요. 거기까지 증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질문 다시 돌아볼게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는 위치와 운동량이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는 거예요. 아까 X 다시란 거는 X에 의존하는 어떤 거잖아요. X를 시간에 미분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없어지고 X란 게 있고 P란 게 있어. 걔를 동등한 차원에서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그쵸? 동등해 보이죠? P에 대한, Q에 대한 미분, P에 대한 미분. 동등하잖아요. 이게 양자역학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위치가 뭐죠? 잘 생각해보면, 입자는 위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위치를 지니고 있잖아요. 파동은 위치가 없거든요. 물결이 위치가 어디 있어? 다 퍼져 있는 거지. 대신 파동이 있는 거는 운동량이에요. 그쵸? 파수, 혹은 이렇게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그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입자의 개념이고, 가깝고, 운동량, 움직임의 그 어떤 성질은 파동에 가까워요. 자, 양자역학이 뭐죠? 모든 것은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이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다뤄야 돼요. 해밀토니안은 벌써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양자역학을 받아들이기에 딱 맞는 포멀리즘이에요. 그래서 모든 양자역학은 해밀토니안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 운동량과 위치가 동등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자,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한번더 가볼게요. 굳이 왜 이럴지 모르지만 한번더 가볼게요. 해밀턴이 이렇게 끝판왕이 있습니다. 저게 동등하게 써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다르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완벽하게 동등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후화성 괄호라는 걸 정의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A와 B 사이에 괄호를 쳤어요. 이렇게 약간 휘어진 괄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냐면 A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B를 P에 대해서 미분한 거 빼기 X와 P를 바꿔요. A를 P에 대해서 미분하고 B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곱했습니다. 저렇게 쓰면 아까 이 해밀토니안 방정식 중에 하나 있잖아요. 저게 X하고 H의 부화성 괄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계산해 보시면 이게 1이고 이게 0이어서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을 쓰면 또 P하고 H의 부화성 괄호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저렇게 됩니다. 이두 가지 보면 완벽하게 동일하게 써져 있어. X에 대한 시간 미분은 X하고 H의 해밀토니안의 부화성 괄호, P에 대한 시간 미분은 P하고 해밀토니안의 부화성 괄호. 그래서 다시 한번 저 방정식으로 통해서 정말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는 걸볼수 있고요. 넘버 원, 넘버 투는 놀랍게도 저 방정식하고 거의 완벽한 방정식이 양자역학에 나타납니다. 자, 어떤 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러 가지 답을 할수 있는데, 그답 중에 하나예요. 뽀화성 괄호가 양자역학에서는 교환자라는 걸 나타나거든요. 커뮤테이터로 바뀐다.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해밀토니안 역학은 그걸 담고 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왜 유용하죠? 일단 해밀토니안 기본적인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좋아요. 보존되고 좋아요. 우리 잘 아는 양이에요.
그다음에 x하고 p하고 동등한 지위식이기 때문에 고전역학에서는 x하고 p를 가지고 위상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안에 궤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자 동역학은 그 새로운 위상공간에서 궤적으로 나타나고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동역학을 기하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간 깊은 얘기인데 일단 들어만 주시고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와 운동량은 동등한 지위를 지닙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자역학의 파동 입자 이중성을 씨앗을 닮은 그릇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뉴턴역학의 힘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의 변화라고 했죠. F과 ma입니다. 그 다음에 뉴턴역학에 따르면 땅에서 벌어지는 하늘에서 벌어진다 라고 했고요. 네, 뉴턴역학은 최소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다고 정리했고, 그게 라그랑쥬 역학으로 갔었죠. 최소작용의 원리는 라그랑쥬 이퀘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경로의 변화에 따른 작용의 변화가 0, 변화의 변화가 0인 조건으로부터 얻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포인트는요. 뉴턴역학의 따로 또 같은 얼굴인 해밀턴 역학에서 위치와 운동량은 동등한 지위를 지녔으며 이것이 양자역학의 씨앗을 담고 있다 라는 걸로 요번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교수님, 이번 강의도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그 뉴턴의 법칙 중에 제3법칙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하셨지만 제1,2법칙은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더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뉴턴역학처럼 위치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그런 걸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규정하는 게 불가능한 게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죠. 그러니까 어떤 궤적을 정확하게 말한다는 게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네 저렇게 움직이나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1법칙과 2법칙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1법칙과 2법칙은 힘이 무엇이냐는 걸 정의하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로 나옵니다. 다. 그러니까 힘은 사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힘이란 개념은. 대신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서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의 어떤 작용이 있는데 작용 반작용은 있고요. 아까 공전적인 원리로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이번에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뉴턴과 후크가 사이가 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물리학과 관련된 다른 일화라던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은 후크가 자기가 먼저 역제곱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뉴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후크가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자마자 죽고 나서 뉴턴이 영국 왕립 학회 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더 활기차게 활동하면서 역제곱칙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약간 루머 같긴 한데 어떤 초상화가 있었는데 후크의 초상화를 찢었다. 그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사이가 끝까지 안 좋았어요. 네, 교수님 두 번째 강의도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갈릴레오 사고 실험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실험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이랑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면 실제로 표상이 가능한 실험인 것 같은데 왜 굳이 그거를 사고 실험에서만 멈추고 실제로는 실험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실험을 해봤을 것 같긴 해요. 짧은 거리에 대해서. 근데 마찰이 없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마찰을 없게 할수 있었을까? 거기 이제 그때 기술로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갈릴레오가 집중했던 거는 그게 무한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했는데 무한은 사실 구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사고 실험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두 번째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 역학에서 나중에는 그 위치와 운동량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해밀토니안으로 이어져서 그 양자역학의 씨앗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근데 이 흐름만 보면 뉴턴 역학에서 이제 양자역학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연속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실제로는 그좀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어땠고,
또 그런 점 외에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사이 어떤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그 내용을 다음 방위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 텐데요. 사실은 약간 거짓이라고 할까요? 그게 들어가 있는데 고전역학에 그 씨앗은 남겨 있었지만 사실 그게 양자역학 갈 건 아무도 몰랐죠.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있었구나 하고 껴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셨다면 제가 그 사기를 잘 친 거고요, 사실은. 왜냐면 자연스럽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거꾸로 따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단절은 뭐였냐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재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뉴턴역학에서는 그게 동시에 재할 수 있고 그게 라플라스 악마라는 말씀 드렸지만 그걸 동시에 알아야지만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계속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그 동시에 결정할 수 없으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파동역학이라는 게 나오고 파동하고 입자의 이중성을 가진 게 무엇이냐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위치는 입자의 성질이고 파동은 운동량은 파동의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단절이 심해서 그걸 굉장히 힘들었고요. 가장 큰 단절은 뭐니 뭐니 해도 파동함수 의미 파동함수의 제곱이 절대값의 제곱이 확률을 준다. 도대체 웬 갑자기 확률이 나오냐. 여기서 엄청나게 큰 단절이 오죠. 과학은 특히 물리학은 정밀한 거 아니야? 근데 정밀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확률로 얘기해? 거기서 엄청나게 큰 단절이 옵니다. 아인슈타인은 앞에 두 개는 받아들일지 몰라도 파동 입지 이중성 본인이 이제 관절 얘기했으니까 확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중에 빛이 지능이 없는데 방정식으로 풀이가 가능하고 그리고 수학이 우주의 언어여서 수학적으로 완벽한 풀이가 가능하다면 한 인간의 삶이나 성격도 패턴화시켜서 수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할까?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거를 엄밀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과학자들은 믿고는 있습니까? 깊게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이 있으니까 잘 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는 안 되고 그게 아까 카오스라고도 연결되고요. 실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정식이 있더라도 풀지도 못하고 방정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방정식에 개입하는 초기 조건이 너무 많아야 되고 그게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약간 궤를 좀 달리한 걸 수 있는데 비슷한 어떤 맥락인 게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유명한 SF 작가 소설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인류의 운명을 예측하는 방정식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과학자의 꿈인가 봐요. 그래서 방정식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개개의 사람을 예측하는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신 개개의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에 못하지만 사람들을 뭉쳐놓고 나면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이렇게 뭉쳐놓으면 그 덩어리를 예측하는 방정식은 가능하다. 그래서 큰 사회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걸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라는 소설에서는 그 방정식을 얘기합니다. 그 방정식을 통해서 거기 이제 SF 소설이니까 은하 제국의 몰락을 예견하게 됩니다. 그럼 추가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미 한 삶이 끝난 인간은 궤적이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삶은 혹시 방정식으로 풀이가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왜냐면 제가 그걸 생각했거든요. 사실 어제 왜 생각했냐면 우리가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건데 제가 이제 어떤 삶을 살잖아요. 어렸을 때 뭐 영화 평론가 되고 싶었고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물리학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설명해야 될 거를 몰랐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뉴턴 역학에 치면 오늘 라그랑지 역학 얘기했죠. 끝점과 시작되고 끝점을 알면 중간에 연결하는 건 최적의 경로잖아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되돌아보면 최단 경로를 열심히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든 일들이 제가 여기에 서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최종점 그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죽은 사람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종점 알았다고 치면 시작점부터 끝까지
최단 거리를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서 거기까지 간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거꾸로 되짚어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철학의 차이가 지금 뉴턴 역학과 라그랑지 역학의 차이처럼 두 개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참 묘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사실은 어제. 그래서 참 질문하셔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 질문도 제가 받을 운명이었나봐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라그랑지안을 사용하면 태양계 8개 행성의 움직임을 기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두 개의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가 뭐 유탄역학을 사용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동시에 3개 또는 4개 이렇게 다체의 문제로 가면 굉장히 예상을 하기도 계산을 하기도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다체 문제를 라그랑지안으로 풀면 어떻게 근사적으로나 해석적으로라도 해결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참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라그랑지안을 하나의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라그랑지 자체가 하나고 거기서부터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풀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신 거는 물어보신 거는 그거를 풀지 못한다, 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을 풀든 뉴턴 역학을 풀든 해밀턴 역학을 뭘로 풀든지 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는 항상 풀기 어렵습니다. 그게 진리 같아요. 약간의 어려움의 보존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 거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남아요. 그래서 아무리 라그랑지안이나 라그랑지 할아버지를 갖고 와도 3체 문제는 못 풉니다. 못 푸는 이유는 사실 앞전에 강의하고 연결되는데 카오스가 나와요. 사실 뽀앙까레라고 유명한 이제 수학자 물리학자 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3체 문제에서 뭐 이상한 현상이 나온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때는 카오스라는 걸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오스가 일어나요. 거기서 막 난리가 나요. 혼돈이 일어나요. 그래서 못 푸는 거고, 아까 라비에스타크스케이션, 로지스틱 맵, 그 다음에 이 3체 문제 다 사실은 카오스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못 푸는 문제는 다 그걸로 갑니다. 저에겐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해밀토니안이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연산자라고는 알고 있는데, 해밀토니안이 이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마찰이나 그런 에너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열 손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확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연산자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 이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시고 그 넘어서 그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되게 핵심을 찌르시는 질문인 게, 해밀토니안은 에너지 손실을 기술할 수 없습니다. 단만 말씀드리면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근데 에너지 손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에너지 손실이라는 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리학은 어떠한 닫힌 시스템을 기술하는 학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빠져나간다든지 들어간다든지 너무 어려워요. 오픈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주고받는 거, 생명체가 사실 그런 건데, 그래서 해밀토니안만 갖고서는 에너지가 빠지고 들어오고 나온 걸 기술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름은 말씀드려도 지금은 무슨 이름인지 모르시겠지만 린블라디안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하나 더 가는 방정식이 있어요. 더 풀어야 됩니다. 사실은 양자역학은 에너지가 보존된 시스템만 잘 다룰 수 있고요.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지금 최첨단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거는 되게 어렵다. 그리고 그걸 잘 다룰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도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방해를 놓거든요. 양자 시스템을. 그 방해가 놓는 거를 우리가 잘 기술해야 되는데 아직도 잘 몰라요. 해밀토니안을 벗어나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다음번 강의는 사실 양자역학에 대한 첫 번째 강의인데요.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파동함수라는 걸 알아야 되고, 파동함수를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방정식을 알아야 될 텐데, 그건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파동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것이 어떠한 방식을 만족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사실은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한 오일러의 공식과 연결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파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